경기를 보니까 이거 우리 팀이 일본 팀이 아세아에서 강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팀이 이겼다 이거는 우리 조선 사람이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이거 온 세상에 만방에 예, 보여줬다는 걸 난 이렇게 예, 자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자마자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선수들이 정신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을 하는 데서 남 뒷자리 서지 않고 앞선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조선의 힘을 누가 당할 자가 없다는 걸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팀과 일본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고 정말 우리 선수들이 아버지 장모님의 담력과 대장을 닮은 우리 조선의 장한 아들딸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 선수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경기장에 나와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준 모든 분들의 그런 유형적인 그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훈련을 더 잘해서 우리 조국인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시우님의 전화 알맞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일본 팀을 통쾌하게 이겼는데 정말 저는 이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에 올라서 모든 선수들의 수표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수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계속 분발해서 월드컵 경기 대회를 참가하기 위하여 계속 분발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